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요 전 시간에 이어서요 우리가 이제 그 흡탕 배관의 시공상의 주의점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시공상의 주의점을 이렇게 보시는데요. 어떤 거냐면 배관에 구배가 있습니다. 구배가 있는데 구배는 이제 선 상향 공급 방식이 있고 선 하향 공급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번 그 1번을 한번 봐보세요. 선 상향의 공급 방식에 있어서는 급탕 수평 주간은 선 상향 앞 올림 구배로 하고 복기간은 선 하향 앞 내린 구배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잘 보시면 말만 헷갈리지 않으면 이렇게 다 이해가 그냥 금방 되는 것들이에요. 하향 공급 방식에는 급탕관 및 복기관 모두 하향 앞 내린 구배로 한다. 앞을 내려서 그러니까 경사가 이렇게 져서 앞이 내려가서 그렇게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런 거예요. 배관의 구배는 중력 환수식은 150분의 1 그리고 강제 순환 방식은 200분의 1 정도로 하는 것이 좋다. 중력 환수식이 구배가 더 있는 거죠. 150이니까. 왜 그러냐면 강제 순환식은 기계의 힘으로 보내버릴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 중력의 힘을 빌어야 되니까 경사가 조금 더 있는 거예요. 구배가. 그래서 이제 공기 빼기 밸브는 아까 좀 설명을 드렸어요. 배관의 신축이 있는데 배관의 신축에서는 관의 신축 그래서 신축 이음새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신축 이음새를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신축 이음새가 367페이지요. 우리가 이 신축 이음은 뭐냐면 이 신축 팽창을 해요. 배관이 신축도 하고 팽창도 하죠. 이거를 초린대에 예를 들어서 배관을 막 이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사 같은 걸로 조인을 해서 이렇게 이었다고 해봐요. 배관과 배관을. 그럼 얘가 철인데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면 유체가 압력이 있으면 새겠어요 안 새겠어요? 압력이 밀려서 이 누수가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줄이기 위해서 미연에 방지해서 얘가 어느 정도 신축하는 성질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여름에는 한 2cm 늘어난다. 이게 한 뭐 30m면 그러면 2cm 유격을 아예 처음부터 그 정도는 버틸 수 있게 만들어줘 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축 팽창이고 신축 이음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뭐가 있는데 그러면 스위블 조인트가 있어요. 그러면 미리서 그런 신축 팽창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스위블 조인트는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배관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엘보라는 걸 이렇게 써요. 그래서 이렇게 또 그래서 이렇게 이어서 가요. 그러면 또 기역자로 이렇게 이어져.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또 이렇게 해서 엘보를 써서 이어가요. 배관을. 그리고 이렇게 가다가 이제 여기 기구에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도 한 번 더 이고 여기에다 이렇게 이제 나제이터 이런 데 이렇게 설치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어서 이 신축을 좀 이렇게 잡아주는 거. 그게 바로 스위블 조인트예요. 그러니까 이 엘보를 두 개 이상 사용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특징이. 그리고 이런 데 이음회가 많아서 이건 뭐라고 표현해요? 누수의 우려가 많다. 많다. 이런 게 이제 특징이 되죠. 그렇지만 뭐 이렇게 이제 이 배관을 하기에는 좀 유리한 점도 있죠. 그리고 슬리브 이제 그 조인트가 있어요. 슬리브 배관. 이게. 그러면 슬리브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걸 보실 수가 있냐면 이렇게 보시면 예를 들어서 배관이 이렇게 있어요. 쭉 가고 또 배관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슬리브는 뭐냐면 여기에다 이렇게 덕관을 이렇게 붙여버리는 거야. 덕관을. 이렇게 해서 이 안에서 유격을 이렇게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이렇게 패킹이 이렇게 있어요. 패킹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얘가 신축을 하거나 이렇게 신축 이렇게 이제 팽창 신축 이렇게 해도 이 유체가 새지 않고 이 안에서 이렇게 놀도록 이렇게 한 것이 스위블 조인트예요. 어? 그리고 이제 벨로우즈형이 있어요. 벨로우즈형. 벨로우즈 형이 있는데 요거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배관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이 배관을 여기 이렇게 주름관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또 배관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그 팽창을 하면 이 배관이 조금 이렇게 그 주름이 졌다가 이렇게 또 팽창을 하면 주름이 펴지면서 신축과 팽창을 얘가 감당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벨로우즈형. 그 다음에 이제 신축 곡관이 있어요. 곡관이 있는데 이렇게 쉬운 거에서도 우리가 출제가 돼요. 이미 출제가 됐고. 또 이 신축 곡관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생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된 곡관으로 해서 신축과 팽창을 얘가 흡수를 하거나 또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아예 꼬아놨어요. 관을 이렇게 되는 신축 곡관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특징이 뭐예요? 고압에 사용하기가 좋다. 왜 그러냐? 이렇게 이음액 없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관이 신축 팽창을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압에서도 문제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우리가 거기를 좀 살펴를 봤고요. 우리가 스위블 조인트 두 개 이상의 엘보를 사용하여 신축을 흡수하는 것으로 신축과 팽창을 누수를 원인을 되는 것을 그런 것들이 이제 결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신축 곡관은 고압 배관에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설치 면적이 많이 차지하는 것이 결점이며 고압 배관으로 옥내 배관에 적합하다. 옥내 배관은 장소를 많이 차지하니까 놔두기가 좀 어렵겠죠. 그러니까 옥내는 그런 이제 그 장소 제한을 별로 받지 않으니까 그런 데에는 신축 곡관을 사용하면 고압에도 잘 견디고 그러니까 사용하기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는 보시면 이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음새는 슬리브형 이음새와 벨로우즈형 이음새이며 보통 한 개의 신축 이음새로 30mm 전후에 팽창량을 흡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센치로 따지면 3cm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강관은 보통 30m에 하나씩 두고 동관은 20m 마다 하나씩 이렇게 설치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동관이 더 팽창과 수축을 더 많이 해요? 아니면 연해요? 아니면 강관이 더 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강삼동이 그러니까 동관이 더 연하잖아. 그러니까 신축 이음을 더 이렇게 그 예를 들어서 동관은 또 20m마다 이렇게 신축 이음을 두는 게 좋단 말이에요. 그리고 강관은 더 튼튼하고 그러니까 30m에 이렇게 두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슬리브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좀 드렸고요. 보온 및 마무리 재료가 있어요. 배관은 어떻게? 배관에는 이렇게 보온 조치로 우리가 이렇게 입혀야 되죠. 보온. 그러니까 배관에는 배관이 있어요. 그럼 배관에는 보온 조치도 해야죠. 그리고 여기서 방로 조치도 해야죠. 왜 그러냐면 배관이 찬 물이 흘러가면 거기 어떻게 결로가 생겨버리잖아요. 따뜻한 공기가 거기에 딱 가면 어떻게 돼요? 이슬점 온도로 넘어가니까 거기 결로가 맺혀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방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배관에 이제 그 보온재나 이런 걸로 감싸야 되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보시면 4번을 한번 봐보세요. 보온의 피복 두께는 몇 센치에서 몇 센치, 3cm에서 5cm 정도로 이렇게 두껍게 그 이를 마포 등으로 감싼 다음 표면에 페인트칠을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돼 있죠. 관의 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배관 기기의 그 시험 검사 등이 있습니다.
요거는 한번 우리가 읽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배관기기의 시험 검사는 급수장치의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하되 수압시험은 피복하기 전 적어도 실제 사용하는 최고 압력의 몇 배? 두 배 정도는 압력을 가해서 이 배관이 누수가 있나 없나 확인을 하고 보온재 같은 거를 감싸더라도 감싸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두 배 이상의 압력으로 10분 이상 우리가 검토를 하는 거죠. 그래야 유지가 될 수가 있어야 되고 단 신축 이음새의 경우 누수할 우려가 있으니 일단 짧은 이음새로 접속하여 시험한 후 교환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설비의 유지 및 운영 관리가 있습니다. 온수의 수질이 있고요. 여러분이 보시면 이제 여기서 급탕 배관의 관리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도 급탕 배관의 관리에서 4번을 한번 봐보세요. 신축 이음새의 작동 여부, 신축 이음새 또는 신축 개수란 온수 온도에 의한 배관의 신축으로 누수가 발생할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장치를 말한다. 우리가 이제 관리 방안으로 이렇게 보시면 온수 배관을 통해 오수가 역류되지 않도록 오염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네요.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 물의 급수 온도를 균일하게 유지하고 물의 순환이 고르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배관에 설치하는 유량 조정변의 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네요. 우리가 이제 거기 급탕을 이제 이 정도 좀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난방 설비를 이렇게 보시겠어요. 그래서 난방 설비가 몇 페이지냐면 370페이지를 보시면 370페이지 난방 설비가 있어요. 난방 설비가 있는데 난방 설비는 어디 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냐면 우리가 보시면 주택 건설 등에 관한 규정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관한 규정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주택 건설 등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택법의 주택 법령들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6층 이상. 6층 이상의 우리가 그 건축물에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난방 설비를 갖추되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뭐 개별 난방을 하든지 또는 중앙난방 또는 지역난방을 이렇게 해야 된다. 의무적으로 원래는 이제 중앙난방을 우리가 이제 강조를 했다가 지금은 이제 다 이렇게 펼쳐서 이렇게 하고 있지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그 우리가 난방을 이렇게 설치를 해야 하는데 우리가 개별 난방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런 방식이잖아요. 보일러 한 대가 있고 보일러 그 개별 난방으로 해서 이 보일러가 각 방을 이렇게 공급을 해서 난방을 하는 것을 우리가 개별 난방으로 볼 수가 있고 이 중앙 난방은 어떤 건가요? 이렇게 아파트 같은 게 이렇게 있으면 공동주택이 있다. 그럼 아파트가 있다. 그러면 여기가 보일러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일러를 가열을 해서 우리가 직접 가열식으로 하든지 간접 가열식으로 하든지 간접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급을 한다. 그러면 보통 이렇게 해서 다시 이렇게 돌아오겠죠. 그러면 이제 중앙 난방 방식은 이렇게 해서 뭐 노통 연관식을 쓰든지 보통 이렇게 써서 노통 연관식을 주로 많이 쓰지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공급을 하고 물이 이제 이렇게 돌아오겠지요. 이런 방법이 이제 중앙 집중 난방 방식이고요. 지역 난방 방식은 이 보일러 대신에 여기에 이제 뭘 이렇게 두는 거예요? 열 교환기를 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열 교환기를 이 보일러 대신에 둬서 이게 어떤 게 가요? 지역 난방에서는. 그러면 여기에는 판형 열 교환기라는 게 있어요. 판형 열 교환기.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열이 이렇게 되는 거죠. 되게 이 뜨거운 열이 이렇게 딱 들어와서 여기를 이렇게 돌아요. 돌고 이렇게 나가게 하면 또 여기에서는 이
이렇게 판형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 요걸 따라서 가다 보면 이렇게 물이 돌아서 나가는 거죠. 이게 이제 지역 난방이면 요게 이제 그 따뜻한 물이 되면 이렇게 아파트를 이렇게 공급을 하는 거죠. 얘가 물을.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온도를 얻어가지고 다시 돌고 또 다시 되돌아오고 이렇게 되는 것들이 이 보일러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역 난방은 이 판형 열기관기가 보일러 대신에 그 자리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돌아가서 열을 공급을 한다. 그래서 난방을 공급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난방 설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난방 설비의 이제 설치 기준을 보시면 6층 이상은 중앙 집중 난방 방식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6층 이상은 중앙 집중 난방 방식으로 이렇게 한다. 일단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다만 건축법 시행령에 의한 난방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법에 의하면 이렇게 이제 개별 난방하고 지역 난방도 이렇게 다 우리가 하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난방을 하는데 우리가 구획을 좀 해야 된다. 우리가 4층 이상이다. 4층 이상이면 이렇게 두 개로는 구획을 해서 난방을 이렇게 보일러가 있으면 여기에서 이렇게 가서 여기에서 하나 이렇게 구획이 돼야 되고 또 여기에서 이렇게 구획을 하나 해서 이렇게 두 군데로 구획을 나눠야 된다. 그래서 4층에서 10층까지는 이렇게 두 개로 구획을 해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 10층 이상이 되면 5층마다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러면 15층까지는 세 개 구역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조닝을 해서 난방을 공급을 해야 된다. 그게 바로 우리 책에 있는 설명이에요. 설명. 그래서 거기를 한번 보시면 어떻게 돼요? 공동주택의 난방 설비를 중앙 집중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난방열이 각 세대에 균등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두 개소 이상, 10층을 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10층을 넘는 5개소마다 한 개소를 더한 수 이상의 난방 구획으로 구분하여 각 난방 구획마다 따로 난방용 배관을 하여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한번 봐보세요. 난방 설비를 중앙 난방 방식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각 세대는 산업통상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난방 열량을 계량하는 계량기, 또는 난방 온도를 조절하는 장치를 각각 설치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 계량기도 별도로 있어야 되고 난방 온도를 우리가 이제 제어하는 조절기도 별도로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 공동주택의 각 세대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난방 설비에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다만 중앙집중식 난방 방식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보실 수가 있네요. 이제 개별 난방 방식 이렇게 보시면 이제 건축물의 설비 등에 관한 규칙이에요. 그러면 건축물의 설비 등에 관한 규칙은 우리가 이제 주택 건설 등에 관한 규칙이고 좀 틀리죠. 요거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건축법을 이렇게 제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개별 난방 설비가 있어요.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난방 설비를 개별 난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이게 보일러실이에요. 보일러실, 보일러실이 뭐 이렇게 있다면. 이렇게 이제 보일러가 여기에 이렇게 설치가 이렇게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보일러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으면 우리가 이제 환기창을 이렇게 두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다 환기를 이렇게 환기구를 두어야 되고 이렇게 아래에도 이렇게 환기구를 또 두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공기 이렇게 흡입구하고 이렇게 배출구 뭐 이제 이렇게 공기 배출구가 되겠죠? 여기가 흡입구가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런 공기 흡입구와 배출구를 이렇게 두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 이 넓이는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그 면적이 0.5제곱미터 이상인 환기창을 내야 된다. 그래서 여기는 환기창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이 환기창은
0.5 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된다. 이게 환기창을 두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이 부분 아래 부분에 각각 지름 10cm 이상의 공기 흡입구 배기구를 항상 열려 있는 상태로 접하도록 설치할 것.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그 가로를 치고 기억을 해야 될 건 뭐예요? 0.5 제곱미터에서 0.5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환기창은 0.5 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배기구하고 우리가 이제 흡입구 그거를 우리가 10cm 이상의 공기 그 지름이 각각 10cm 이상의 공기 흡입구 배기구를 두어야 한다. 그거를 좀 보셔야 되고 여기에서 보일러실에서 나오는 것은 다 내화 구조예요. 내화. 그래서 이 내화 구조를 여러분이 말을 바꿔서 이렇게 방화 구조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래서 여기를 내화 구조로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 이게 지금 비슷한 데에서 지금 이런 게 막 계속 시험에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구분을 못하면 맞았다고 생각하고 딱 지나갔는데 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일러실은 다 내화 구조다. 그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가서 보시면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개 다 온돌로 이렇게 온돌 구조로 돼 있죠. 온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온돌을 어떻게 이렇게 설치를 할 거냐. 그래서 설치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슬래브가 이렇게 있죠. 슬래브. 이렇게 슬래브가 있으면 여기에는 슬래브 위에다가 우리가 뭘 깔아야 돼요? 단열층을 이렇게 두어야 돼요. 단열층을 이렇게 둬요. 그래서 이 아래로 열기가 이렇게 이제 이 아래로는 갈 필요가 없잖아요.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 아래로는 열기가 안 가게 단열층을 이렇게 둔단 말이죠. 그 다음에 단열층을 두면 그 위에는 체험층을 또 두어요. 이렇게 채워서 이 정도 두께로 이렇게 두는 게 이게 바로 체험층이에요. 체험층이 있으면 그 위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단열층을 두고 체험층을 두고 그 다음에 이제 방열관이 이렇게 지나가겠죠. 그리고 마감층이 있어요. 여기에는 이렇게 방열관 뜨거운 이제 이런 방열관이 이렇게 물이 흘러가겠죠. 방열관이 있고 거기에는 이제 이렇게 마감층을 두어요. 이게 이제 마감층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여기에다가 대개 이제 세대에는 그런 게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방습층을 둔다. 그러면 되게 어디에 두겠어요? 여기 이렇게 단열층 위에 두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방습층이나 이런 거는 이렇게 둔다면 여기에 둔다. 단열층 위에 둔다. 그리고 따뜻한 쪽에 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제 그 보통의 아파트는 이렇게 안 두고 있죠. 그래서 온돌의 설치 기준도 이 순서대로 한번 이렇게 좀 봐주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체험층을 한번 봐보세요. 체험층이란 온돌 구조의 높이 조정, 차음 성능 향상, 보조적인 단열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배관층과 단열층 사이에 완충제 등을 설치하는 층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실 것이 난방 방식이 있어요. 난방 방식. 그래서 난방 방식은 우리가 아까 어떤 방식이 있다고 그랬나요? 그래서 개별식 난방, 중앙집중 난방, 그 다음에 지형 난방 방식이 있고 소형 열 병합식 난방 방식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소형 열 병합 방식은 한 10년 전 정도에 이렇게 히트를 좀 쳤죠. 그러다가 지금은 많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아까 이제 조금 설명을 우리가 이제 개별식이나 중앙식은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좀 보시면 이제 보일러가 있죠. 보일러는 주철제 보일러가 있고 노통 연관식 보일러, 수관식 보일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보일러에는
보일러를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그 여기서 주철식 보일러가 있대요. 그리고 노통, 연관식 보일러가 이렇게 있대요. 그리고 수관식 보일러가 있대요. 우리가 이제 주철식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렇게 해서 하나씩 이런 그 우리가 이제 주철 패널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하나의 셀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연결해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열 용량이 더 필요해. 그러면 이렇게 이 정도로 사용했다가 또 붙여서 이렇게 더 이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주철식의 장점이에요. 그 다음에 노통 연관식은 우리가 보통 아파트에서 많이 쓰는 그런 그 보일러예요. 그럼 어떤 거냐? 그러면 이제 요거를 노통이라는 데가 있어요. 노통이라는 데가 어떤 거냐? 그러면 이제 물을 데피는 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난방을 하면 물로 난방을 하죠. 그러면 그런데 여기에는 노통이 이렇게 들어있다. 물을 데피는 통이. 그러면 물은 어느 정도 있냐? 그럼 물은 이 정도 이제 이렇게 차있을 참인데 이렇게 물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노통이 이렇게 박혀져 있어요. 이 보일러에. 그래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우리가 열기가 지나가요. 노통에는. 이런 열기가 지나가면서 어떻게? 이 물을 데펴요. 그러면 이 물은 수량이 많아요. 그래서 이 데핀물로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열을 공급하는 거예요. 보일러로. 그러면 이제 수관식은 어떻게 돼 있냐? 이런 거예요. 요거를 같은 걸로 이렇게 비교를 해드리면 이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관이 이렇게 있는데 수관이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수관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제 열기가 이 열이 여기서 가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관이 데펴져요. 그러면 이 물로 우리가 이제 난방을 해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물이 적어요. 이거는 물이 적고 여기는 물의 양이 많다. 그렇게 해서 데피는 건데 이 수관식은 이렇게 관이 그 위에 하고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저 이렇게 연결은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이 그림을 보면 수관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서 이렇게 되는데 여기도 이제 수관이라면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노통 연관식은 여기 있는 이제 물이 공급이 되니까 그 물의 양이 많고 이 많은 큰 지역에서 이렇게 사용하기가 또 괜찮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한번 이렇게 보시면 그런 것들이 이렇게 바로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 1번 주철식 보일러 이렇게 봐봐요. 2번을 보시면 조립식이므로 용량을 쉽게 증가시킬 수 있으며 분할 반입이 용이하다. 그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내식성이 주철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내식성이 강하다고 그랬잖아요. 주철식 주철 이렇게 그 솥단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주철로 만든 그런 게 있어서 내식성이 우수하고 수명이 길다. 대용량 고압에 부적당하다. 노통 연관식 보일러예요. 보유 수량이 많아 부압 변동에 유리하다. 설치가 간단하나 수명이 짧고 가격이 고가이다. 예열 시간이 길다. 그다음에 수관식 보일러가 있어요. 드럼과 여러 개의 수관으로 구성된 보일러이고요. 연소 상태가 좋고 보일러 효율이 높다. 보유 수량이 적어 증기 발생 속도가 빠르며 예열 시간이 짧다. 설치 면적이 넓고 다른 보일러에 비해 고가이며 급수 처리가 까다롭다. 고압이나 대용량에 적합하다. 그래서 수관식이 어떻게 보면 증기 보일러는 어떻게 방열량은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대용량에 사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시면 보일러에서 보일러 중에 가동 중 이상 현상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또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잠시 쉬었다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보겠습니다.